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조선왕조 제4대 임금 세종대왕. 1443년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며 정보를 독점해오던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표음문자를 창조한다.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라.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자의 발명과 한글책의 보급으로 조선의 백성들은 서서히 무지에서 깨어난다. 오늘날 한글은 한국인의 위대한 유산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계승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한글 창제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해마다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세종대왕 문예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글은 영어의 26개보다도 적은 24개의 알파벳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입력 또한 매우 빠르고 편리하다. 또한 이름 일자 구조로 타 언어보다 음성 인식률이 높아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가전, 통신, 컴퓨터, 로봇의 명령 언어로도 각광받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옥스퍼드 대학은 세부적인 분야로 나누어 연구 분석한 결과 한글을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로 발표하였다. 한국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해 국경일로 기념하고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세종로에는 세종대왕의 동상과 함께 기념관이 있어 한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엿볼 수 있다.